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식조리 기능사에 우동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볶음의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요구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우는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고 사용하시오. 두 번째, 오징어는 솔방울 무늬로 칼집을 넣어 7×4cm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데쳐 사용하시오. 세 번째, 우동은 데쳐서 사용하시오. 네 번째, 가다랑어포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다음으로 지급재료입니다.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우동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데칠 물부터 끓여주시고 물을 끓이는 동안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다면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주시고 우동면과 해산물은 각각 교차염되지 않게 따로 분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이 끝났다면 양파부터 손질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양파는 안쪽에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4cm 길이에 맞춰 잘라주세요. 길이를 맞춘 양파는 0.5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다음으로 피망인데요. 피망은 섬유질 방향으로 4cm 길이를 맞춰주신 뒤에 안쪽에 두꺼운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길이를 맞춘 피망은 0.5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다음으로 당근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4cm 길이를 맞춰주시고 0.5c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편썬 당근은 0.5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밑둥을 돌려 제거해주세요. 밑둥을 제거한 표고버섯은 0.5c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 편썬 표고버섯도 0.5cm로 채 썰어주시고 4cm 길이로 맞춰주세요. 숙주는 거두절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오징어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갑오징어 몸살에 안쪽에 막이 있다면 막은 뜯어서 제거해주세요. 막을 제거한 갑오징어 몸살 안쪽에 배꼽살이 보이는 부분에 대각선 방향으로 장칼집을 넣어주세요. 오징어의 가로 부분을 4cm로 맞춰주시고 1cm 넓이로 썰어주세요.
세우는 머리를 제거해 주시고 안쪽에 보이는 내장을 잡아 끌어 제거해 주세요. 내장 제거가 끝나면 껍질까지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질이 끝난 갑오징어와 새우는 찬물에 가볍게 헹궈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도마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신 뒤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냄비에 소금 3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주세요. 새우를 15초 정도 데쳐주시고 갑오징어와 함께 다시 1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데친 갑오징어와 새우는 찬물에 충분히 헹군 뒤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다음으로 우동면을 넣고 우동면이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우동면이 부드럽게 풀어졌다면 찬물에 충분히 헹궈주시고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동볶음 전처리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우동볶음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넣고 달궈주세요. 팬이 달궈지면 양파, 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절반 정도 익혀주세요. 채소가 절반 정도 익으면 데친 새우와 갑오징어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여기에 미림 한 큰술, 청주 한 큰술, 간장 한 큰술을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숙주와 피망을 넣고 다시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이제 데쳐놓은 우동면을 넣고 소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세요. 볶으면서 소금 3분의 1 작은 술 밑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볶아내셨다면 불을 꺼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3분의 1 작은 술을 넣고 가볍게 섞어낸 뒤 완성 접시인 원형 접시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담으실 때는 살짝 펼쳐서 담아주시고 요리의 가장자리에 새우와 갑오징어가 보이도록 담아주세요. 여기에 제출 전 지급된 갓소부시를 가운데 올려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동볶음을 완성해봤고요. 이제 우동볶음을 간단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된 우동볶음이 소스가 흥건하지 않고 마르게 잘 볶아졌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산물과 채소들이 충분히 익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갑오징어의 경우 써는 방법이 잘못돼서 안쪽으로 심하게 말리진 않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